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지금 뉴욕한인 학부모협회 최은희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작년에 보고 처음 봤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더블로 받아야 네. 되겠네요. 신년하고 그다음에 네. 설날도 다가오니까. 네, 회장님 네. 새해는 그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네. 바쁘게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1월 1일인 것 같았는데 네. 또 저는 이제 학교가 또 뭐 오미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정신없이 그렇지만 하여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뉴욕한인 네. 학부모협회에서 또 구정행사를 기획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간소하게 노던에 있는 한양마트 주차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그 구정 퍼레이드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네. 근데 그러던 중에 또 엠파이어 브루크로스 브룩실드 헬트 플랜 거기에서 또 네. 떡국하고 스카프하고 네. 또 손세정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회장님 그동안 그 네. 부정 행사를 조금 네. 성대하게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기획하시게 되신 건지.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 근무하는 189 중학교에서 정치인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는 다른 외부 인사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각 학교마다도 또 여태까지는 뭐 특히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레벨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교에서 정말 많은 구정 행사도 하고 네. 한국 무용도 하고 정말 대단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네. 조그만 거지만 그리고 거기가 또 마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주차장이고 또 이렇게 또 그 노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이런 거를 좀 해서 뭔가 구정이라는 거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네. 구정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내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또 모두에게도 또 한국적인 행사이니만큼 그렇죠. 네.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작년에도 봤고 또 이번에도 또 후루라는 그런 플랫폼에서도 또 보게 됐는데 할렘 컬처럴 페스티벌이라는 거가 1969년에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흑인들이 정말 많이 그런 인종차별을 당하고 파워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 사흘에 걸쳐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우드스타까지 블랙 우드스타 같이 거기다가 모든 뭐 그 스티브 원더도 오고 마할리아 잭슨도 그렇고 모든 그 연예인들이나 가수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 우리는 흑인은 아름답다, 흑인은 강하다, 흑인은 똑똑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확 그 블랙 파워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것도 전반적으로 바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구정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그런 관계가 많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학교에 한 30%가 한국 부모들이 있는데도 전혀 학교에서도 아무런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혼자 구정날 혼자 왜냐면 구정이 아니라 설날 혼자 이제 한복 입고 학교에 음식 해가지고 가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노래도 하고 쇼까지 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학교가 나중에는 PS219이었었는데 그 학교가 네. 구정 그런 설날 행사를 하는 그렇게 변했고 그것 때문에 여기 막 그 많은 뉴욕 또 뉴저지 또 롱아일랜드까지 그 아주 그 설날에는 네. 루나 뉴이어에는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와 그 이 설날하고는 네. 루나 뉴이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또 이제 사람들이 차이니스 뉴이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한국 분들도 아 이거 차이니스 우리가 차이니스입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바꾸느라고 또 네. 링컨 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차이니스 콘서트 한다 그랬을 때 강력하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루나 네. 뉴이어라 그래서 저랑 그 루나 뉴이어 이 네. 설날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네. 저희 부모님들께서 보통 네. 한글 학교에 보내시거나 네. 기타 사교육 같은 데 네. 보내시느라 사실 이 행사가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이
한인들의 정체성과 또 그리고 한인 파워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 말씀하신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거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그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그 플러싱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맨하탄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가 설날 행사 루나 뉴이얼 이런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네. 어떤 분 좀 뭐 사실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아니면은 좀 참여 좀 해달라 그러면 아 우리 애들 한글 학교 가기 때문에 못 와요 네. 아니면 우리들 학원 아니 그 한글 학교 왜 보냅니까 한국인 정체성을 거기야 외는데 네. 우리의 설날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새 것도 있고 요새는 빌리는 데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입고 먹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날 한복 요새는 빌리는 데 많은데 거기 가서 하루에 뭐 한 100불이나 얼마 빌려서 식구끼리 다 입고 그러는 거 자체가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알리는 거.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미국에서 있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거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아, 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이제 또 한복 입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건데 이 아이들한테 한복 입히고 그날은 바쁘셔도 하루 정도는 왜냐하면 2월 1일은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네. 집에 있으니까 그날은 하루 좀 데이업해서 하셔서 떡국도 끓여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한복도 입으시고 또 이렇게 행사에도 와서 아 떡도 나눠주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내 거가 돼야지 여기서도 이 아 여기도 우리도 아주 큰 한인의 그런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시안 헤이시 그거 힘없어서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맥락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행사를 20년 동안 진행해 오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뉴욕시에서 2월 1일 뉴이얼 홀리데이가 네. 지정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015년서부터 이제 그거가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에는 20년간 네. 계속해서 정치인한테 얘기하고 시장실한테 얘기하고 교육국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드디어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막상 됐는데 또 어떤 그 학교나 이런 분들이 아 그날은 뭐 할 거냐. 그럼 아무도 하는 사람 아무리 제가 네. 슈퍼우먼이라 할지라도 제가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날 많이 어디서 모인다 그러면 많이 모이시든지 아니면 차별도 해주시고 음식도 도네이션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할렘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네. 완전히 그 흑인 파워가 강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 교회 같은데 경찬팀도 좋고 네. 누구든지 좋고 와가지고 소리 내면서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타악기나 사물놀이 아니면은 뭐 무용단도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거가 남한테 네.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아시아인이긴 한데 네. 중국인들은 또 이러한 행사에 저희와 네. 참여도가 또 좀 다르다고. 듣긴 했는데요. 그렇죠. 네. 혹시 그 플러싱 루나 뉴이얼 퍼레이드에 한번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거기를 갔다 오시면 정말 애국심이 네. 완전히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하다못해 그냥 빨간 티셔츠에다가 뭐 용 같은 거 하나 해서 다 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0분의 1 될까 말까 너무 작은 숫자가 네. 옷들도 안 입으시고 그냥 아주 매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네. 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한복을 입어도 Are you Chinese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든지 아시안인은 다 중국이 다 몽땅 그거를 자기네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고 지금은 특히 K-POP 뭐든지 K만 붙으면 K-드라마 뭐든지 그런 때니까 네. 우리가 우리 거를 보여주고 한복도 입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도 몰라도 네. 내가 그날이 만약에 설날 같으면 불고기하고 뭐 잡채라도 가서 돌리면요 공짜는 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먹이고 뭐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딴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왜 주희 씨가 왜 여기서 이렇게 온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다 힘이 있잖아요. 그 힘 있는 건요 도네이션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똑똑한데 이런 거가 정치하고 직결됐다는 걸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학교 분들 다시 얘기해 드리는데 네. 만약에 한 이렇게 설날이나
또 우리 루나뉴얼 펄에일 때는 네. 학생 다 데리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한복도 입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너무 우리는 예쁜 또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는 한다 그러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정치적인 파워를 네.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한복이 아름다운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지 또 잡채, 불고기, 뭐 파전이나 뭐 이런 네.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맞어요. 네. 그거를 전해주는 거가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사실 그냥 단기간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기적인 우리 커뮤니티 그리고 한인 파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우 좀 어떻게 저런가 맨 처음에 미국에 83년도에 왔을 때도 네. 한국에서 한복을 하나 싸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가면 나는 파티에 가려고 사실은 네. 그걸 싸가지고 왔는데 파티에 입을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네. 추석하고 설날에는 꼭 입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한국 그 한인사회 커뮤니티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보여주는 문화. 미국 사람들은 보여주면 감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요번에 설날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은 그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한 우리의 문화와 생활과 테크놀로지가 한 막 5년 앞서간 거잖아요. 네. 옛날에는 다 미팅했는데 요새는 다 줌 미팅하고. 그러니까 그거만큼 우리 생각도 앞서가야지 맨날 뒤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어떤 때는 더 아주 그렇게 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여태까지 해오던 거 말고 새로운 거. 강력하게 한복 입고 가서 보여주고 또 우리도 강력하게 하고 막 그 가서 보여주고 노래도 이렇게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네. 행사에 대한 리마인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거를 우리가 안 즐기면 누가 그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하여튼 이때 오면 너무 신납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은 한복도 하나씩 해오고 그래서 그걸 입고 다니는 거가 너무 신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나게 좀 재미나게 사귀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또 떡국도 받아가시고 또 뭐 신나면 춤도 추시고 뭐 네. 이렇게 또 본인이 뭐를 잘한다면 좀 오셔서 좀 연주 좀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이 미국에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네. 똑똑한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 또 뭐 많이 하는 사람 그중에서 제일 높은 게 크레이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뭔가 자기 거를 확 털어서 보여준다든지 정말 네. 즐거워하고 애들이 학교에서요 좀 별로 인기가 없다가 그래도 댄스 파티에서 춤 한 번 딱 쳐도 짱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네. 이제 이 팬데믹을 이기고 이제는 오미크론도 지금 완전히 무슨 감기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뭔가 정말 이 풍랑을 또 이 거대한 파도를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묻히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완전히 썰핀하듯이 그 위에를 샥 해가지고 미래를 향하여서 네.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자녀 세대 앞으로 더 멋지게 더 성공적으로 네. 더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이번 행사는 토요일 11시 한양매트에서 개최가 네.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 한인 네. 파워를 정말 자랑스럽게 네. 알려주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